올해 초 입주를 시작한 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. 입주민들은 내 집 마련의 기쁨도 잠시, 빚 걱정에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입니다. 일부 조합원이 입주 잔금 등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밀린 공사비 250억 원을 떠안게 됐다고 하소연합니다. 매달 연체자가 10% 이상씩 붙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이게 다 나중에는 조합원님들이 다 부담을 해서 내야 되는 돈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다 보니 전 재산을 쏟아부은 또 다른 입주민 역시 울분을 터뜨립니다. 장례식 조의금으로 계약금을 마련하고 친정집까지 담보로 잔금을 치렀지만 신용 불량자로 몰릴 처지입니다. 저는 35만원씩 2년을 살았어요. 월세로. 근데 그때 와가지고 또 입주 날짜 되니까 입주 날짜를 계속 지연이 되면서 추가 분담금까지 발생하고. 아무리 두드려도 굳게 잠긴 모델하우스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. 이렇게 잠가놓고서 뭐 사업을 한다고 그냥 거짓말만. 집 없는 서름에 10년을 하루같이 꼬박꼬박 모은 적금을 모두 쏟아붓고 4년을 기다린 지금 우 할머니는 마음의 병까지 얻었습니다. 그냥 이렇게 세만 살다 죽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. 그게 이제 한이 돼가지고요. 합리적인 분양가를 내세운 조합 아파트 건설 사업은 청주 지역에서만 20군데가 넘습니다. 하지만 조합 설립 인가 전부터 각종 분란이 촉발되고 때론 사업이 표류하면서 조합 간 혹은 업무 대행사와의 고소 고발에 일부 조합은 사법당국의 수사로까지 확대되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. 근데 엄마, 우리 여기 집 이사 가야 돼? 이렇게까지 해요. 그냥 엄마 아빠가 항상 심각하고 집 얘기하고 또 돈 얘기하고 하니까 애들까지도 이제 돈 걱정을 하거든요. 내 집 마련 절호의 기회라는 조합 아파트가 안락한 보금자리를 바라는 서민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리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이만용입니다.